자, 부산 KT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경기. 자, 이제 U12 경기까지 왔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이승준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직전 경기까지 조금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어떻게 쉬었어요? 아, 저는 선수들 플레이하는 것 좀 보고요. 네. 그리고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승준 해설은 이제 10세 이하 선수들에게 포스트업을 시도한 그렇습니다. 네. 자비가 없더라고요. 아, 네. 역시 농구는 네. 신장으로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부산 KT 써니꾼 박재원, 김민성, 신용진, 김재승, 박재원, 정세영, 강태규, 변유준, 문정현, 이석현, 이지호, 김기주, 이준호 선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현대모비스 이승윤, 손경준, 유현서, 정창빈, 김준석, 강민재, 배민수, 최재영, 김의진, 김건하, 송현석 선수까지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신장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메이드 못했잖아요. 아, 그렇죠. 메이드까지 했으면 선수가 정말로 마음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메이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에 네. 이승준 해설이 굉장히 블락슛을 많이 시도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네. 그 NBA 스타 중에 드와이트 하워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선수가 유소년 이제 선수들과 경기를 할 때도 자비 없이 블락슛을 하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그걸 네. 보면서 참 재밌다고 느꼈는데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블락슛 한 번밖에 성공을 못했거든요. 진지하게 시도를 했었는데 아, 선수들이 상당히 기량적으로 괜찮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제 성인인 저희를 상대로도 빠른 크로스오버, 스핀무브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성인이더라도 네. 본인들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선수들이 괜히 KBA 유소년 주말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아니구나 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양팀의 선수들이 코트 위로 올라왔는데 신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 네. 1년 사이에 확실히 선수들의 신장이 높아졌습니다. 네. 비결이 뭘까요? 선수들은 우유를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때마다 저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다 우유를 얘기를 했어요. 자,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자, 시작하자마자 오른손 레이어 얹어놓습니다. 네, 지금도 시작하자마자 왼쪽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곧바로 이어지는 KT 공격. 전체적으로 10세 이하부터 현재 12세 이하까지 양 팀의 색깔이 좀 극명한데요. 그렇죠. KT는 어느 정도 진영을 갖춘 이후에 패턴 플레이, 뭐 스크린 플레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비스는 빠른 공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팀별로 추구하는 팀 컬러가 다른데 네. 일단 양 팀 모두 다른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KT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재승 선수가 조금 먼 거리에서 슛을 한 차례 시도를 했었고요. 최재영 미들 슛 불발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KT의 공격. 지금은 골밑에서 박스아웃을 잘 해줬기 때문에 네. 리바운드를 가져감으로써 공격권을 다시 한번 가져왔죠. 자, 그리고 또 KT 하면 사실 양궁농구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KT는 양궁농구를 통해서 많은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과연 유소년 팀도 그러한 농구를 구사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확실히 신체 조건이 좋아지면서 네. 힘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먼 거리에서 슛이 정확해졌거든요. 그렇죠. 방금 전 장면에서도 김건하 선수가 그러한 슛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죠. 네. 자, 배민수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자, 깔끔한 감각을 보여줬던 배민수. 아, 그리고 저희도 네. 사전에 이제 농구를 하면서 저 골밑 슛도 많이 시도를 해봤었는데 네. 이제 막상 저 밑에 가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네. 그 댓글에 오! 이제 선수들의 수준을 얘기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실제로 네. 저희가 이제 선수들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뭐 플레이를 한번 해봤었는데 아, 어렵습니다. 네. 갑자기 급하게 매듭을 짓네요. 지금 뺏어냈어요. 블락샷! 뒤쪽에서 블락샷! 네, 지금 본인의 실수를 책임을 졌습니다. 자, 정세영 선수였는데 네. 아, 굉장히 멋졌어요. 그렇죠. 자, 공격권은 계속해서 모비스. 어떻게 본다면 배민수 선수의 스피드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배민수 이번에도 날카로운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죠. 스피드는 약간 아쉽지만 미들슛은 상당히 정확하네요. 네. 자, KT의 공격 정세영.
스핀 무브 한 차례 보여줬고요. 패스 짧게 연결. 네, KT가 신장이 작다 보니까 네. 인사이드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KT 턴오버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배민수. 네, 10세 그리고 11세 이하 경기와 마찬가지로 12세 이하 경기도 계속해서 모비스가 주도하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석현. 자,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모비스의 인사이드를 쉽게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KT. 그렇죠. 이러한 턴오버를 좀 줄여갈 필요성이 있어요. 네, 아직은 실수가 조금 나왔었고요. 하지만 12번의 강민재 선수. 네, 스핀 무브 이후에 부드럽게 돌아서면서 골밑슛을 성공을 시켰어요. 네. 근데 모비스 선수들은 신체 조건이 정말 좋네요. 네. 상대적으로 KT 선수들보다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도 더블팀이 붙다 보니까 패스 연결이 안 되죠. 아, 트래블린이 선언이 됐습니다. 오, 네. 어렵게 살려내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자, 이 패스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김준석 선수였는데. 그렇죠. 깔끔한 바운드 패스. 저렇게 바운드 패스를 주게 되면 막기 쉽지 않거든요. 네, 어우, 지금 세 명 사이를 비집고 올라가 봤습니다. 오랜만에 KT의 공격이었는데 마무리는 아쉽게 안 됐네요. 자, 김건희의 패스. 자, 이번에 불발됐습니다. 자, 강민재 선수가 높이를 활용해서 조금 올라가 봤는데 사실 모비스가 골밑에서 배민수와 강민재 이 두 선수가 위력적인데 네. 사실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하지만 KT가 신장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막는 데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준 해설위원 뭐 직전 경기에서 네. U10 KT 선수들의 조금 중계에서 난입 사건이 있었는데 아 그렇죠. 아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선수들에게 네. 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코치님이 찾으신다. 네. 그러니까 빨리 가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중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마이크에 대고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는데 네. 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네. 그런 일상생활의 당돌함을 경기장에서 또 보여줘야죠. 그렇죠. 네. 하지만 큰 점수차로 아쉽게 졌던 KT였죠. 자, 하지만 뭐 선수들이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있고요. 네. 네.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주말 리그는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기장 내외에서 모두 즐겨야 되겠습니다. 자, 정세영 미들슛. 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아직까지는 KT의 농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모비스의 공격. 자, 골밑. 아하, 에어볼.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 조금 멀었는데요. 자, KT. 아, 지금은 센스 있는 플레이. 정세요. 그렇죠. 지금은 영리한 플레이였죠. 네. 사실 이런 장면들은 프로 경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정세영 선수가 멋진 센스를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본인의 드리블이 약간 길었거든요. 네. 그리고 선수들의 하체 쪽을 맞추는 것이 유리해요. 자, 그리고 빠릅니다. 강민재. 강민재 불발. 지금은 KT의 수비가 좋았죠. 네. 아, 지금 수비가 패스를 읽었어요. 좌중간. 오! 좌중간 깔끔합니다. 상당히 망거리였는데 네.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아, 지금 정말 멋진 슛을 보여줬던 자, 모비스고요. 네, 김건하 선수였죠. 네. 자, 또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김건하의 바운드 패스. 패스. 골밑. 자, KT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네. 아, 지금 약간 굴려줬어요. KT는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패스 하나하나 정확하게 연결하는 시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모비스의 전방 압박이 거셉니다. 지금도 뺏어냈어요. 자, 김재승이 볼을 뺏겼습니다. 왼쪽에서 스텝 밟고 올라가는 거죠. 엔드 원. 모비스는 공격 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속도가 네. 굉장히 빠릅니다. 아, 지금 이 장면이었죠. 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준석 선수였네요. 그리고 스틸 장면과 함께 추가 자유투까지. 이 득점 장면은 그 경기 직전에 김지호 해설의 레이업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자, 패스가 조금 길게 빠졌습니다. 네.
현재 점수는 16-2. 자, 모비스의 공격. 김준석 안쪽 투입. 강민재, 강민재 패스. 그리고 배민수 얹어놓지 못합니다. 아, 사실 지금도 KT가 수비를 성공하긴 했지만 강민재에게 들어가는 패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차단을 못하고 있어요. 자, 블락샷의 조금 막혔고요. 김지호 해설이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렇죠. 네. 하지만 역시 선수 출신답게 엄청난 반응 속도 보여줬습니다. 저는 약간 경기 일으키는 줄 알았어요. 또 야구공과 농구공의 크기는 다르거든요. 네. 갑자기 오면 무섭죠. 깜짝 놀라죠. 네. 이석현. 세 명이 붙었어요. 네. 계속해서 모비스가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이트 투샷. 자, 상당히 기회를 잘 만들고 있는 모비스. 그리고 이번에도 김준석 선수였고요. 자, 작전 타임을 요청했던 부산 KT. 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KT 입장에서는 수비적인 부분, 공격적인 부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수비는 지금 강민재, 배민수 이쪽으로 들어가는 패스를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네. 공격은 전방에서 모비스의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하프코트를 넘어가는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진영에서부터 프론트코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수비 리바운드 이후에 패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턴오버가 몇 차례 나왔던 KT. 네. 이번 작전 타임 이후에 모습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선수들이 과연 코치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응원단인가요? 저희가 한번 주말 리그에서는 한 번도 응원단을 본 적이 없었는데, 네. 과연 부산에서는 응원단의 응원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단체복을 입었고, 그렇죠. 뭔가 느낌상으로는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때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자, 1구 들어갔습니다. 지금 또 안무 연습을 하는, 네. 모습이겠죠. 뭔가 이제 손을 뻗는. 그렇죠. 네, 손가락 다섯 개를 가리켰어요. 뭐 그런 안무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뭔가 이제 흔히 아이돌 그룹이나 이제 본인들의 이름을 말할 때 이제 손을 딱 뻗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KT의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뭔가 이 동작하니까 저는 슈퍼주니어가 생각이 나네요. 아, 네. 예. 너무 옛날인가요? 저는 신화가 생각났어요. 아, 그건 더 옛날인데. 네. 제가 더 어리죠? 네. 자, 패스 연결 이후에 캐치앤샷 깔끔합니다. 오랜만에 KT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준호 선수의 미들슛 상당히 정확했고요. 네. 자, 역시나 KT는 인사이드 공략보다는 조금 먼 거리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명 사이를 가볍게 빠져나왔고요. 바운드 패스 이후에 손경준 불발. 자, KT 공격 한번 빠르게 나가봐야 돼요. KT. 네. 아하! 아하! 더블 드리블. 자,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우선 패스 연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두 명 사이에서, 네. 밸런스를 잃기 쉬웠는데 침착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잘 밀어줬죠. 자, 정세영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전반전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2분. 던졌는데요, 에어볼. 자, 수비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정세영의 짧은 핸드오프. KT는 여기서부터 침착하게 나아가야 돼요. 네. 어우, 지금 정세영 선수가 지금 뭔가 흐름을 탄 것 같아요. 그렇죠. 아하! 아하! 캐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을 잡는 장면은 조금 아쉬운데요. 네. 다시 뺏어냈어요. 정세영입니다. 정세영. 멈춰놓고. 어허! 백샷! 정세영. KT가 정세영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흐름을 탄 것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스텝. 어우, 지금 피해냈는데 다시 패스를 연결했어요. 자, 외곽에서 또 볼을 돌리고 있는 모비스 직접 들어갑니다. 어려운 슛 자세 불발됐고요. 패스가 짧았어요. 이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의 세기가 조금 아쉬워요. 네. 어우. 자, 이승규 선수가, 네. 뭔가 패대기 치는 듯한
네, 의도는 알겠거든요. 네, 하지만 아, 그렇죠. 결과가 조금 아쉬웠죠. 좀 힘이 필요했던 패스였기 때문에. 네. 자, 골 밑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김민성 선수인데. 네. 자, 우선 정세영 선수의 멋진 스틸이 있었고요. 타이밍을 뺏으면서 뱅크샷. 자, 뭔가 흐름을 KT가 가져오는 장면이었고 김민성 선수가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뭐 자유투 실력은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 가볍게 던졌는데요. 빙글 그렇죠. 돌아 나왔습니다. 지금도 1구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자세나 세기, 정확도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김민성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뭐 리바운드 쉽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모비스가 이제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대거 투입을 했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자, 아쉽게 자유투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 모비스의 공격. 자, 패스 연계 이후에 오른쪽 빼줬어요. 공간이 넓어요. 이승윤. 지금도 잘 잡아줬죠, 리바운드를. 정세영. 자, 뭔가 선수들의 위치에 대한 부분. 아, 지금 투맨 게임을 시도했어요. 김민성. 지금 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미들 슛 높게 떴습니다. 자, 수비 리바운드. 김민성 선수가 조금 안면 쪽에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씩씩하게 잘 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공격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17대 6. 자, 모비스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전반전 종료 직전에 KT가 흐름을 어느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모비스가 골 밑에서 강민재와 배민수를 활용해서 점수 차이를 좀 벌렸고 네. 하지만 KT가 그 이후에 경기 후반에는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후반전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프타임에 공연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당황했습니다. 네. 아, 저희가 지금 공연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저희가 아, 물개박수를 칠 때 저희의 모습을 잡아주셨어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백종원 네, 맞아요. 네, 청아를 보면서 이제 신나게 박수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나온 것처럼 아, 그렇죠. 정말 아, 당황했습니다. 네. 지금 삼촌 미소를 지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아, 웃음이 멈추지가 않네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하프타임에 이제 공연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 정말 이 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그런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가 또 직접 센터에서 춤을 췄거든요. 네. 같이 연습을 했겠죠. 자, 그리고 움직임 자체가 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느껴졌어요. 사실 단체로 춤을 추면 이 동선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맞죠. 근데 네, 호흡도 딱딱 맞으면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작보다 그 표정이 압권이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네. 자신감이 있다. 지금 이 표정이죠. 네, 네. 여유 보세요. 그렇죠.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표정도 밝고요. 네. 자, 즐겁게 공연을 했습니다. 이따가 조금 알아봐야겠어요. 그렇죠. 팀 이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정세영. 자, 두 명 사이. 아, 지금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어요. 지금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는데 네. 오비스의 수비가 상당히 영리했네요. 순간적으로 더블팀을 들어가면서 정세영의 드리블 경로를 막아섰죠. 아, 지금 네, 또 한번 사과하는 제스처를 보여줬던 정세영. 아, 선수들이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네. 자, 모비스의 공격. 들어갈 듯 말 듯. 볼을 조금 놓쳤었는데요. 이제 막 사이드 스텝으로 공을 잘 잡아냈죠. 네. 오! 오! 지금 크로스오버 드리블 두 번 이후에 어려운 자세. 본인도 놀란 것 같아요. 아, 이거. 자, 송현석 선수였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 그리고 주말 리그에서 본 플레이 중에 가장 화려한 플레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쪽은 당황했어요. 네. 약간 에라 모르겠다 슛 같았는데 근데 공에 스핀을 주면서 네. 공대 상당히 안쪽까지 들어갔었거든요. 다시 볼까요? 네, 지금 두 번 크로스 여기서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네. 아, 정말 감탄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오, 네. 유연함 보세요. 지금은 그리고 본인도 놀랬습니다. 본인도 와, 놀랬어요. 네. 놀래 표정이에요. 숨길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정세영 샷도 일구 굉장히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경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재 사직체육관이 조금 쌀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 외투를 모두 입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도 외투를 입고 싶은 마음은 조금은 있지만 네. 하지만 입어도 돼요. 아닙니다. 네. 네. 뱅크샷 두 점. 저는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춥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뭐 결과가 네. 조금 허무하네요.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네. 네.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울 겁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오우, 지금 깔끔했어요. 지금 정세영 선수가 수비를 흔들어주면서 김민성 선수에게 오픈 찬스를 내줬거든요. 네, 지금도 KT는 정세영과 김민성의 콤비가 전반전 후반부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들 점퍼 깔끔합니다. 모비스 선수들도 정찬빈 선수였는데 네. 깔끔한 득점 보여주고 있고요. 모비스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상당히 좋네요. 네. 자, 정세영. 자, 앞에 유현서 선수가 강하게 막아서고 있었는데 이승윤의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정세영. 그리고 파울 선언. 네, KT는 이승윤이 전방에서 저렇게 강하게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네. 프런트 코트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KT의 공격. 자, 패스 마지막에 네. 네, 터치아웃이 됐죠. 이승윤 선수가 지금도 이승윤이었죠.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대팀 입장에서는 조금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운드 패스를 쉽게 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자, 턴오버에 턴오버가 나오고 있는데 오버헤드 패스 이후에 돌아서지 못합니다. 자,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자, 스핀 무브를 한 차례 시도했는데 조금 볼이 빠져나갔어요. 자, 2점슛 불발. 자, 김민성의 공을 뺏어왔습니다. 자, KT 공격. 고글이 상당히 네. 화려한데요. 빨간색. 자, 이지호 선수가 지금 유니폼에 테이프로 번호를 가렸죠? 그렇죠. 정세영. 정세영의 블루터! 지금 스탑 점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도 수비수의 블락을 완전하게 벗겨낸 플로터였거든요. 네. 정세영 선수가 드리블뿐만 아니라 슈팅에서도 기술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KT의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선수는 정세영입니다. 그렇죠. 지금 장면이죠. 오우. 이 포물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굉장히 높게 날아갔는데 네. 저렇게 고각으로 날아가게 되면 절대 블락을 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플로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10세 이하 선수들에게 포스트업을 시도한 이승균 해설위원. 그렇죠.
자, KT의 공격 다시 정세영의 손끝에서 출발합니다. 정세영, 자, 바운드 패스 연결됐어요. 김민성. 자, 김민성 선수도 신체 조건이 좋은데 미들슛 능력도 상당했거든요. 네, 그것도 모비스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블팀을 순간적으로 들어갔죠. 네. 자, 외곽 다시 밖으로 빼줬습니다. 이준호 멈춰놓고 패스 연결됐고요. 잘 빠져나왔어요. 변희준. 자, 골 밑에서 다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탑에서 자 공략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네. 높아요. 세 명 사이 파울 선언. KT는 네. 김민성이 골 밑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김민성 선수가 조금 손목 쪽에 좀 충격이 있는 것 같죠. 네. 자, 외곽 연결 이후에 자이툴 라인 던집니다. 립 맞고 나옵니다.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네. 이번에도 높게 떴는데요. 자, 계속해서 KT가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습니다. 아, 정세영이 공격 리바운드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네, 지금은 정세영 선수가 파울이 아니냐 조금 항의하는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올라갔는데요. 오우.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8번의 유현서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네. 지금 김민성 선수가 계속 손목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경기 끝나고 확인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경기를 뛸 때는 통증을 잘 모르고 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정찬빈 선수와 김민성 선수가 계속 골 밑에서 조금 대결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도 김희진이 잘 끊어냈죠. 네, 유현서의 패스. 좋은 패스. 하지만 자, 패스가 좀 길었는데요. 네, 길었네요. 자, 패스를 찔러줬는데 김민성이 끊어냈습니다. 네. 이지호. 이지호 선수는 드리블 연습이 조금은 더 필요해 보여요. 네. 아, 네. 지금 모비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들어가면서 하지만, 자, 하지만 네. 리바운드 잘 잡아냈습니다. 자, 수비가 잘 버텨줬었고요. 패스 미스. 리버스 레이어 불발. 블락샷! KT 한번 빠르게 나가봐야 돼요. 자, 변희준의 패스 반대편에서 이어봤습니다. 이준호 블락샷에 막혔습니다. 이준호 선수가 조금 마음만큼 풀리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선수들의 표정에서 지금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희진이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민성. 자, 헬드볼 선언. 모비스의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오, 네. 뒤쪽에서 노렸습니다. 제가 원하던 플레이가 저런 플레이였거든요. 하지만 저런 플레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상당히 반응 속도도 빨라야 되고 집중력이 돋보여야 하는데. 네. 지금 조금 전에는 이제 멋진 장면이 있었고 모비스가 선수들을 대거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는 KT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수들의 명단이 많기 때문에 네. 여유가 있게 그리고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쿼드를 구축을 하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이제 체력 관리도 조금 하는 차원에서 교체를 진행을 했고요. 네. 자, 지금 네, 바지를 농구와 끈을 묶었죠. 문정현 선수는 바지를 힘껏 올렸어요. 네. 사실 저렇게는 잘 안 입거든요. 의지가 느껴져요. 아무래도 선수들의 유니폼이 조금은 크다 보니까 네. 저렇게 유니폼을 많이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유니폼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차단. 선수들이 이제 이석현 선수가 정세영 선수를 조금 다독여주는. 그렇죠. 네. 그런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반대편 멈춰놓고 스탑 점퍼 립 맞고 나옵니다. 수비 리바운드 김민성. 지금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그 전 장면에서 수비를 속여내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네. KT는 집중력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데요. 자, 찔러줬고요. 미들 슛 불발. KT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김민성. 자, 이번에도 조금 공격 자체를 천천히
풀어나가는 KT고요. 그렇죠. 자, 앞에는 김준석의 수비. 오우, 네. 오우. 치열합니다. 뺏길 듯 하면서 안 뺏겼어요. 순식간에 세 명 사이인데 움직여줘야 돼요. 자, 정세영 선수가 넘어졌다가 이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 공격권은 모비스에게. 김건아의 패스. 손경준이 살짝 피해내면서 던졌는데 네. 자,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손경준 선수가 앞서 미들슛 장면에서도 움직임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움직임이 상당히 골밑에서 그리고 미들 점퍼를 쏠 때 굉장히 좋은데요. 자, 정세영. 아, KT 선수들이 움직임이 없어졌어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그런 영향이 상당하고요. 네. 지금도 페인트 존에 한 선수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골을 넣기 위해선 골대 가까이 가야 되는 KT 선수들인데 전부 외곽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성 선수의 이 높은 신장을 아직은 완벽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네.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모비스 선수들은 체력이 남아있다 보니까 좀 더 파이팅 넘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죠. 네. 자, 이번에는 KT에게 공격권이 넘어갔는데 자, 경기 종료까지 이제 1분 30초 안쪽으로 남았는데 네. 자, 아직 점수 차이는 조금 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오늘 한 경기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끝까지 집중을 하고 다음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스틸 이후에 크로스오버 마지막 슛은 림 맞고 나왔고요. 정세영의 패스. 네, 지금도 팀의 에이스격인 정세영과 김민성이 팀 동료들을 조금은 다독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네.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김준석 선수의 파울. 하지만 정세용 선수도 상당히 표정이 지쳐 보이네요.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분 안쪽. 정세용 선수는 코스점이 굉장히 멋있게 달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성징이 뚜렷해지고 있죠. 네. 마지막까지 이제 김민성 선수와 이석현 선수가 하이파이브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 그렇죠. 독려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 김민성. 자, 1군은 불발됐습니다. 아, 저희가 경기 초반에 김민성의 자유투 폼 그리고 정확도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2구째 이번에도 인앤아웃. 자, 모비스 빠르게 앞쪽으로 길게 바운 패스 비어있어요. 던집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네, 이게 바로 모비스의 농구입니다. 네. 지금도 빠르게 굉장히 트랜지션을 가져가면서 쉽게 득점을 올렸죠. 그 표현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하루에 한 번쯤은 해줘야죠. 네. 한 번만 할 겁니까? 경기당 한 번 하겠습니다. 자, 바운 패스 김민성. 자, 이번에는 직접 해결해줬습니다. 김민성. 지금도 등을 잘 찌면서 김민성이 블락을 잘 피해냈습니다. 네. 베이스라인 공략을 잘했고요. 자, 깊게 찔러주는 패스. 자, 라인 크로스. 계속해서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장면에서 김민성 선수가 공략을 잘했어요. 네. 등을 잘 쥐었죠. 네. 자, 탑에서 왼쪽 그리고 손경준. 자, 이렇게 부저가 크게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4-27. 이번 경기도 모비스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가 고른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그리고 빠른 공격을 앞세워 KT의 승리를 거뒀고 네. KT는 정세영과 김민성이 분전을 해줬습니다만 결과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자, 하지만 뭐 두 팀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고요. 특히나 경기 마지막쯤에 서로가 서로를 독려해주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서 선수들끼리 독려해주는 모습 굉장히 좋았고 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주말 리그를 통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비스가 현재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는데 자, 득점에 성공했던 모비스의 송현석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어려운 자세에서의 슛 기억이 네. 나시나요? 네. 자, 그때 굉장히 표정이 놀란 것 같았어요. 저 놀랐어요. 네, 이 장면이었거든요. 네.
자 굉장히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는데 네. 자 들어간 직후의 표정이 굉장히 놀랐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기분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승리했는데 자 승리 소감도 한 마디 들어볼게요. 친구들하고 네. 같이 힘을 맞추니까 뭔가 잘 된 것 같고 뭐 애들이 득점을 잘해주고 수비도 잘해줘가지고 우승한 것 같아요. 자 모비스는 주말리그가 개막한 이후에 오늘이 첫 경기였어요. 네. 아 오늘 긴장은 많이 안 됐었나요? 아 저 긴장 엄청 많이 했는데 네. 다행히 1득 네, 그래도 득점을 했네요. 네. 자 경기장 안에서 긴장감은 결국에는 풀리지 않았었나요? 아 하다가 네. 점점 풀렸어요. 점점 풀렸나요?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동료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료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주말 리그 잘해서 꼭 우승하고 화이팅하자. 네. 사랑해. 자 감탄을 자아내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송현석 선수를 지도해주는 코치니 감독님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잘 못하는 저도 대회 출전하게 해주시고 잘 가르쳐주신 코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도자였다면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멋진 경기력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비스의 송현석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거의 다 우유를 얘기를 했어요. 자 양팀이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자 시작.